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네, 닥터 K입니다. 종목 상담 방송 일요일 날 11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네요.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공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서 지금 채팅방에 한 45분 정도 계시거든요. 제가 한 50분까지 모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좀 당분간 제가 추가로는 잘 안 할 거고요. 열심히 하신 분 있으면 또 합니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 11월 10일 날 1박 2일로 대부도에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친목 도모도 하고 닥터K 강의 1박 2일 강연회 한번 해달라 요청이 있었고 수락했습니다. 무료입니다. 저는 무료인데 그 부대 비용이 드니까 뭐 얼마가 들지 그거는 안에서 뭐 결정되겠습니다만 실비로 책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숙박료 그 다음에 뭐 바베큐 할 때 음식값 자 이런 거 닥터K는 강의로는 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몇 자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놓으십시오. 방송 댓글에 녹방 있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고 메일을 남겨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닥터K 입을 열면 입을 닫을 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 이야기 한번 하면 날방 깐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채팅방 안에서만 그 이야기가 돌면 혹시나 그런 기회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생각대로님 이런 분도 계시고 오늘 바쁘신 모양인데 방송 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만약에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할 겁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라고.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고로 하시고요. 1박 2일 오프라인 강연회 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쫓아다닐 때 강원도 쫓아다니고 저는 50만씩 내고 갔어요. 그 사람 프로기 때문에 55만씩 내고 갔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따라갔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친목 도모겸 또 닥터K 가수 출신 아닙니까? 딱딱한 주식 방송만 재미없으니까 밖에 예를 들어서 바베큐 파티장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베큐에다가 맥주 앤드 와인 럭셔리하게 한 잔 딱 하시고 저는 앞에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됐죠? 관심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요. 11월 10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한세 실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다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나중에 방송에다가 1박 2일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진한테 글로 안내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안내해드리든지 공지 딱 되면 서번트님 한자리 예약 한자리 더 참 그렇죠. 손해될 거 없을걸요. 공짜로 들려드릴 내용들이 아닙니다. 100만원씩 내고도 안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 맞아. 더워요. 저만 덥습니까? 문을 닫아놨더니. 자, 한세 시럽이, 18,700원. 야, 잠깐만, 이거 어느 분 질문하셨죠? 만약에 여기 인근에 샀으면 잘한 겁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 한번 남겨보십시오. 여기 했다. 양봉 보는 거 했다. 그럼 잘한 거예요. 자.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위에 240일 정도 남겨있는 건 상관없어요. 20일 60일 다 돌파하고 나면 이제 슬슬 해볼만한 겁니다. 그 대신에 저항이지 저항. 여기 다 돌파했잖아요. 대박으로 뚫었어요.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저항 받는 거 당연해요. 120일 그런데 뚫어버립니다. 눌릴 때 뚫어버리면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지지로. 그러면서 대박 갑니다. Very good. 포인트 축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자 셀트리온의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이 이거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인 보면 막 머릿속에 연관되는 주식의 흐름이 눈에 다 들어와요. 자, 하루 더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여기서 도찌 모양인데 이거는 좀 양봉이 더 큰 모양인데 하루 정도 더 이렇게 가는 건 큰 문제 없다고요. 큰 문제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내일 하루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 별 문제 없다고요. 쫄아가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 되게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자리에 진짜 최고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샀다면. 그래서 베리 굿입니다. 그래,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굿. 자, 적당하니 이제 밑으로 처져도 할 말 없고 올라가도 할 말 없는 변곡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추세가 좀 처지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끊었어도 문제 없고요. 내일 밑으로 이제 처진다. 2만원대 밑으로 처진다 이러면 조금씩 챙겨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탄다?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추가해도 되고요. 그걸 분봉매매를 잘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닥터케이가 늘 하는 이야기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빠질 것 같으면 들고 있지 말고 적당히 챙겼다가 지지고 나오면 다시 좀 적당히 사놓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가격대는 비슷한데 챙겨 나간다고요. 그게 훨씬 나아요. 살짝 챙겼는데 반등 안 하고 밑으로 훅 쳐진다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잘 챙겨 가는 겁니다. 초반에 하고 손 안 나가기 시작하면 손이 안 나가요. 아이고 빠지나? 그래 알았어. 4분의 1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다시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한세실업 질문하신 분 이해됐다 7번. 김동률님이시네. 자리 안 계신가? 5분 쉬는 줄 알고. 됐고요. 자, 그 다음 HLB 말씀드렸고 대략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18,000원 18,000원 언제 샀죠? 야, 잠깐만 이분도 주식을 그래도 좀 하시는 분 같아. 앞에도 분명히 뭐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8,000 돌파할 때 위에 저항권이 있긴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까지 다 돌파했으니까 8월부터 그렇죠. 아니 여기 밑에 샀다면 좀 그렇고요. 왜 아직까지 돌파 안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한다고 들어갔던 게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올라타는 가격을 더 주더라도 18,000원대 여기부터 시작했다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 저항 있는 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쭉 뚫고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잠깐 볼게요. 아이고. 크리스탈. 관절염 진통 소염제. 아, 바이온 같네요. 바이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공부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약 이 종목 괜찮아 보였다 이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차트만 볼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재무제표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돼요. 독점 판매 계약 신약 승인 진통소염제 뭐 그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에
아주 강한 상승세에 같이 힘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권이 거의 저항권입니다.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장대 양봉 돌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인데 여기 위에서 자꾸 윗골이 달면 한 3분의 1 던지세요. 미리. 그게 뭐냐,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입니다. 4. 자, 여기 목표치 스트레이트로 갔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꺼봐도 상당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게 당연한 위치예요. 그러면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로 선제적으로 던집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세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내일 또 비실비실한다 그러면 한 3분의 1 끊고 그 다음날 5일선 깨고 만약에 처질난다 남아있는 거 또 절반이상 끊고 폼이 더 빠질 것 같아. 다 끊어버리고 여기 딱 올라오는 여기 시점 21,000원 정도 시점에 눌림목 주면 이 종목을 굳이 해야 되겠다면 사시면 돼요. 다시 팔아먹었던가.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좋아요.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다시 더 한 번 더 랠리할 수 있습니다. 랠리하면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처지면 적당히 끊으면서 다시 처지면 사라. 뭐처럼 현대차처럼 저 말로만 안 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어저께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앞에 모양 좀 희한하긴 한데 살만한 자리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겁니다. 중장기로 가져간다는데 왜 그럼 중간에 팔아먹냐?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말라들고 있습니까? 다시 들어갔잖아요. 팔았다 끝 아니고 다시 매수 시그널을 넣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여기 위치에 갔잖아요. 저처럼 한번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갔으면 더블의 수익이 있는데 가만 들고 있는 중장기라고 가만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번전. 만약에 그걸로 안 가고 밑에 쳐져버리면 손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중장기라 하더라도.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전부 다 추석 체크 겸해서 7번 눌러보십시오.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현대 엘리베이 95,000원. 잠깐만,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같아. 현대 엘리베이 누가 주문하셨죠? 아오조라가 님이 했어요. 발음 너무 어렵다. 김원진 님이 하셨네. 김원진 님. 공부 좀 하시고 채팅방 같이 할래요? 오, 실력 있는 사람 전 좋아해요. 좀 하시네. 딱 보니까 이상한데 안 하잖아. 딱 보니까 95,000원 여기서 샀으면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그래도 여기 신나게 빠지고 올라타네. 딱 들어간 거예요. 야, 김은진님 댓글을 한도 못 봤어요. 공부 댓글 공부 댓글 좀 달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팀이 되고 싶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공부하겠다는 약속까지 합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공부하겠다. 채팅방 초대하고 싶어요. 많이 잃어봤다. 저도 많이 잃어봤어요. 하겠다. 메일 남기세요. 초대하겠습니다. 딱 하는 게 어느 정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같이 합니다. 전 50분까지 채울 겁니다. 물론 아무나 채우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하실 줄 알고 맑게 알아먹을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열정 보이고 이러면 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 지금 남기세요. 여기다가 바로 채팅에다가 입니다 정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팅 안 나타나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 열고 오픈 채팅방에다 닥터K 치시고 그게 안에 들어가면 닥터K 주식 방송은 닥터K TV 있습니다. 그게 입장하려 하면 코드 넣으라 나옵니다. 코드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긴 소개 메일로 남겨주십시오. 자, 접수했습니다. 카피대. ...많이 잃어봤고 이제 그것을 다시 잃어서면 되는 겁니다. 같이 잃었습시다. 지금은 많이 잃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는 포인트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들어왔으면 잘했어. 똑같아요. 모양 똑같네.
안 될까요? 그러면 전략도 똑같아요. 딴거 이야기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정도 매매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벌써 제가 하는 이야기. 여기 지지고 여기 저항이에요. 여기. 자, 뭐라고? 강하게 올라가면 팔 필요 없고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비리비리 한다? 3분의 1 끊기 시작. 3분의 1. 그리고 5일선 깨는 강한 음봉 절반 이상 다 던지고 거의 진짜 찔끔 남겨 놓던지 다 던지세요. 그냥 이거 다시 만약 처진다면 조정 받고 가야지. 그냥 약간 페이크 비슷하게 가다 안 간다 그런 생각 들고 눌려주면 여기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저항권을 강하게 양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여기 가면 10만 5천원권 정도 맞습니까? 여기 오면 다시 주워 담으세요. 팔아먹은 거. 거래가 올라갈 때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또 비리하면 또 끊어먹고 적당히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끊어먹고 지고받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인근처럼 예를 들면 끊었고 난 다음에 다시 사고 다시 끊고 다시 사고 파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추세 이렇게 확 깨지기 전까지. 그렇다고 다 맞아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치고받고 하는 게 박스권 내지는 이 20일과 60일 추세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한다고요. 그렇게 한게 하이닉스라고.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닥터캔 무조건 그렇게 해요. 언제 살아있다? 여기. 틀립니까? 하락 추세 돌파했네요. 사. 그럼 그다음부터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딱 여기까지. 여기서 끝냈어 사실. 우리 치유가 여기 들어가고 이만큼 먹더라고요. 야, 벨이 굳다.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음봉이 너무 세게 깨지고 여기에서 스트레이트로 밀린 거 닥터키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잘 가던 놈이 스트레이트로 한번 낙폭이 있을 때는 리바운드 지지권에서 리바운드 한번 딱 받아가지고 딱한 타임 딱 먹고 나온 건데 리바운드 그렇게 한게 뭐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설명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35만 원 옵니다. 저것도 35만 원 삽니다. 40만 원 딱 찍고 나왔어. 왜? 60만 원에서 45만 원, 15만 원 빠졌는데 반등을 50만 원까지 했고 5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35만 원. 여기는 살만하네. 밑에 이평선도 받치고 있네. 전저점도 받치고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33만 원. 35만 원과 33만 원 사이에는 오늘 아닐지라도 한번더 쳐줘도 살수 있다. 4. 40만 원 목표. 바로 먹어버려요, 그냥. 그래, 그다음부터 안 해요. 왜? 한번 리바운드. 폭락이다, 폭락. 그거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그거 먹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들어가 했는데 깨지는데 안 팔면 작살나거든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방송 뭐다 들었던 분들 다 들었겠지만, 여기 깨지면 25만 원입니다. 25만에서 30만 원 가는 거 보여드립니다. 다 방송에 다 했어요. 그렇게 추세 매매, 추세가 깨질 때 매도 시그널 들어가고 매수 시그널, 지지권에서 매수 시그널 나오면 다시 사놓고 하면 벨이 굿인데 왜다 두드려 맞느냐? 여기 안에. 왜다 두드려 맞느냐? 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됐고,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했고, 남북 경협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신라젠. 아, 신라젠 죽여요. 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지지장 말씀드린 거. 아, 죄송합니다. 뭔 소리. 바람이 문 닫혔어요. 아, 이것도 지지장 말씀드리면. 아, 갑자기 분위기 딱 깨졌네.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여기 저항대. 그죠? 여기 저항대 다 왔으니까 밀리면 똑같아요. 내일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어가셔라. 그리고 다시 사고 싶으면 다시 조정 끝나는 82,000원대 이런 때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평선 다 돌려내고 정배열되거든요. 그때 노리시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메일 남기셨습니다. 아까 체크했죠. 자, 잠깐 메일, 한번 볼게요. 자, 희망님은 주말이라서 또 시간 좀 되셔서 오셨고, 성우님도 상 갔다 오셨는가, 그렇고, 복많은 김여사님도 그렇고, 김여사님 요새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죠? 그죠? 제 그냥 생각입니다. 아오초라님이 특별한, 의미 없다면, 조금 더 부르기 쉬운 이름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본인 알아서 하세요. 아, 맞다. 잠깐, 제가 초대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볼게요. 어떤 분을 초대했더라? 위에 보면 되는데. 김은진님 초대한 건 확실하고, 아우조라님은 제가 초대했나? 이미님 했구나. 자, 아우조라님 계십니까? 아우조라님 계십니까? 푸조이야. 반갑습니다. 쌈바 비중 100%. 아우조라님도 같이 하실래요? 공부 열심히 하실 겁니까? 같이 하겠다. 약속하셔야 돼. 그러면 채팅방 받아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죠. 그러면 지금 바로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 남기시고, 강연회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제가 같이 안할 이유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야, 푸조. 푸조. 100%. 와. 몰빵 선수 또 하나 더 있네. 이분이 바이오 근무하거든. 우리 안에 멤버들 쟁쟁합니다. 세무, 회계, 노무, 제약, 바이오, 뭐 등등등등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들, 자, 카피했어요. 자, 그래서 또 초대하겠다. 초대했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오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이고 이제 팀이 될 거니까 하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멋진 이름으로. 저는 뭐 최고 이런 뜻 좋아합니다. 긍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자, 신라젠. 그래서 여기, 저항권까지 스트레이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여기 인근 저항이거든. 여기 많이 보이시죠? 그냥 저항 아니에요. 아주, 아주 중요한 저항대. 저기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여기, 여기. 그죠? 추세 완전 무너진 라인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은 쉽게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여기 깨지면 안 돼요. 모가지 따였어요. 여기 가면 아마 밀릴 겁니다. 10만원 위로 스트레이트로 많이 치고 가면 제가 틀린 걸수 있는데, 여기 심하게 다이렉트로 못 치고 갈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아, 푸른 하늘.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하락 추세 돌렸어요. 일단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자, 앞전에 말씀드릴 때 여기가 돌파됐으니까 이제 이런 추세로 간다. 이런 트렌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트렌드를 안 깨고 가야 좋은데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쳐졌습니다. 다시 추세선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축소해서 이야기해보면, 여기 이렇게 저점 자꾸 높이고 있죠. 그죠? 좋습니다. 일단. 그러나 올라가도 이런 저항대가 짜고 있어요. 야, 무슨 선이 그렇게 많냐? 다 의미 있는 선이에요. 지지 저항대입니다. 이렇게 미리 체크해 놔야 돼요, 본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상가로우면 딱 체크한 부분만 어느 정도 나머지 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잖아요. 지지장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해가 한세번 정도 지지를 하다가 처져버렸어요. 그러면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계속 저항받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죠? 왜? 역할이 바뀌었다고요. 지지돼야 되는데 깨지면 저항으로 바뀐다고. 가면 자꾸 튕기는데 뚫었어, 드디어. 좋은 겁니다. 뚫었어.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인데, 여기 또 저항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도 다 저항이에요, 일단. 그러면 여기 단기 10만 2천원 정도권까지 올라가면 좀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러면 밑으로 안 쳐지면 좋아요.
9만 한 6천 원대 여기 이평선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안 쳐질 가능성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다 돌려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도 가능해요. 근데 이왕이면 근데 이제 뭐 치고받고 가능하면 가능하죠. 우리 방 팀원들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를 두 개 갖고 있으면서 막 치고받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는 이제 매수도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왜? 다 받쳐놨어요. 이러한 걸로 같이 생각한 게 뭐가 있었다? SK이노베이션. 똑같잖아. 똑같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해요. 그렇게. 일단 성공했어요. 이거. 이 모양하고 비슷하다고요. 하락하던 거 돌려냈잖아요. 위로 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저항 때 여기 뛰넘고 여기 뛰넘어야 되는 거고 그거와 같이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모양을 만들어놨다. 그거와 같이 이평선 다 뚫었어요. 괴롭히던 이평선들 다 뚫었어. 밑에 지지로 바뀝니다. 이제 이거 상당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걸 다이렉트 뛰었어요. 이제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월요일에 살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딱 보고 여기 위에 적당히 시작한다. 알아서 사세요. 밑으로 처지지 않으면 처져도 96,000원 정도 딱 오면 살만해요. 96,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넣어놓습니다. 살만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는 마당에 그걸 강하게 말하면 또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닥터K도 삼성 바이오의 원래 시나리오는 올라가고 팔아먹고 한미약품이 눌려주거나 HLB가 딱 눌려주면 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다리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벌써 시나리오가 돼 있어야 돼. 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한다. 포트폴리오 지금 시나리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 그 다음 타자는 뭘 할 건가 그런 것도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다 팔고 난데 뭐 좋은 거 없나? 늦어요. 늦어. 왜 갑자기가 아니라 왜 말하다가 싸싸싸 놓은 줄 알아요? 미리미리 시나리오 다 그려놨던 겁니다. 미리미리 SK이노베이션 싸싸싸싸 올라갔잖아. 올라갔어. 월요일로 올라가면 부러스예요. 전부 다 부러스예요. 손해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전부 다. 다 샀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여기 샀으면 올라가 무조건 부러스입니다. 전부 다. 싼 봐도 사라 그랬어. 사라. 사라 그랬어요. 쩔 필요 없어요. 현대차도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올라갈 걸 아니까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해드릴게요. 해드립니다. 자, 삼성전기 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하면 맞아요. 아, 같은 삼행제니까 셀트리온 제약 먼저 할게요.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단가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단가 올리는 동안 삼성전기 할게요. 자, 삼성전기를 139,000원에 가지고 계신다. 139,000원. 삼성전기 아까 김원진님이 질문하셨죠. 아, 아우조라님이 했구나. 아우조라님도 좀 하시나? 아직까지 내가 지금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샀다면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트레이트 빠졌고 아까 그 기법이에요. 스트레이트로 빠졌고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뭇고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채팅방에 탑 그었냐 그런 이야기 해놓으면 알아서 메모 딱 해놨다 그 자리 하면 딱 삽니다. 사가지고 이까지 끌고 갔어. 야, 베리 굿. 여기서 좀 끊어야 돼. 못 올라가면 처지기 시작하면 사살 끊어야 되는데 전고점이잖아. 전고점 음봉 자꾸 떨어지잖아. 크게 여기 부담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업 분석 뭐 어쩌고저쩌고 매출이고 앞으로 영업이익이고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봤자 우리가 분석도 못 해내고 솔직히 아니 분석할 줄 아는 회계 전문가도 박살나고 있는데 그거 안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럼 뭘로 차라리 그거보다 차트의 흐름 보면 더 낫다니까요. 여기 가니까 음봉이 자꾸 밀리잖아요. 여기 음봉 딱 떨어지는 순간 절반 이상 던져야 돼. 그리고 밑으로 쳐진다. 진짜 찔끔 남겨놓고 다 던지라는 말은 안 하잖아. 왜?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다 무조건 다 던져야 되고, 다행히 반등 나와서 집어본 거다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월요일날 20일 강하게 돌파 여부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나 16만 6천 이거 뚫기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나중에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안 좋아요. 그전에는 완전 싹쓸이 했거든요. 원래 좋다고 딱딱이 거품 많이 물었어요. 최근에 차익 실현 좀 했는지 IT에서 우리나라 장 흔들 때 IT에서 박살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건 그만하게 다 유지시켜놓고 IT 박살내놓고 작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IT 다시 사놓지 뭐. 예? 장은 교란을 좀 시켜야 되겠고. 왜? 선물 옵션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날아갑니다. 위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장 나쁘게 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삼성전기까지 했고, 셀트리온 제약. 일단은 앞 전망 살펴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구간에서는 딱딱해. 이게 최고 좋다 그랬습니다. 왜? 단단하게 받치고 딴 거 그렇게 난리 구슬 치는데도 쌍끌이 계속 들어오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딱딱해 방에 지우 선수는 여기 들어가 막 끊어먹고 이랬어요. 쉐익 한번 들어가가지고 20일 돌파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크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올라갈게. 저는 공개적으로 말 안하지만 닥터 K방에서 공부 많이 했던 애들은 여기서 다 들어가요. 그래가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는게 안빠지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빠졌습니까? 안빠졌죠. 자 이제 돌파, 얘들이 돌파하면서 이제 키 맞추기까지도 왔고, 인재상황에서는 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현재 왜? 단기가 많이 올라왔고요. 저항권인데 여기를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리주는 84,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해도 좀 해야 되지, 그 이전에 조금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해요. 가도 밀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반으로 같이 같은 삼행제니까 빵 치고 간다면 또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약간 밀릴 때 추가, 그러니까 한 방에 사지 말고 약간 밀릴 때 지지되는, 이평선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다 돌려올 거거든요. 완전 정배열 초입입니다. 다시 추가해가지고 한 94,000원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 보인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샀다. 지금 저항받는 자리에요. 저항받는 자리. 좀 기다려보십시오. 끊을 정도는 아닙니다. 양호입니다. 아직까지. 뭐라고? 밑으로 세게 앉혀지고 설설설설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막 팍팍팍 안 빠졌다고. 이렇게 안 빠졌다고. 그렇게 빠지면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도 지키 79,000원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버티면 됩니다. 자, 종목 상담 해봤습니다. 자, 지금 바로 채팅방 분들에게 날리겠습니다. 김은진님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워요. 아오조라. 자, 앞에 이미님, 야, 젊은 피 또, 야, 그럼 이미님 닉네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멋진 걸로 바꿔주세요. 멋진 걸로. 건 있네, 건. 야, 다른 분한테 좀 죄송한데 비건으로 바꾸세요. 이미님 계신다. 1번 이미님, 비건이라는 분 계세요. 우리 방에 말고. 그분은 영어니까 우리는 한글로 합시다. 한글로 비건.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찌질한 이름이나 안 좋아해요. 뭐 IQ 30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들어가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딱 자기 이름대로 합니다. 이름값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름을 멋지게 놓으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미지네이션 해야 됩니다. 비건 마음에 들죠? 최고 막내입니다. 우리 동급 최강 냥냥이랑 젊은 피 수혈 완료. 더 으쌰으쌰 할 수 있겠네. 좋아합니다. 그런 거. 비건. 탑건도 있고 비건도 있고. 야, 죽이네. 한글로 하세요. 그분은 영어니까.
그러면 너무 도용하는 거니까 한글로 비건 딱 하십시오. 그건 상관없잖아요.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뭐 저장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잘 못하겠다, 이거. 아오조라님, 창점임, 그 다음에 점입니까? 창점, KH, 맞아요? 맞으면 맞다.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맞다. 보냅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지금 방송 딱 제가, 이제 마칠 건데, 수다 타임으로 전환할 때 바로 딱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날립니다. 김은지님하고. 자, 짧은 소개 남겨주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남겨주시고, 긴 소개 저한테 분명히 좀 날려주세요. 직업, 나이, 살고 계신데, 그 다음에 투자금 규모, 그 다음에 전공, 이런 거 좀 알아야 서로 시너지가 있습니다. 호구조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냈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1번, 2번. 나가셨겠네. 김은지님 나중에 보시겠지 뭐. 됐고. 비건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미야. 이상하잖아. 입에 안 붙어요. 야, 탑건, 비건, 다 탑 클래스. 뭐 좋은 건 다 있어요, 우리한테 전부 다. 그래야 좋은 겁니다. 여기 안 계신데 평생 백수 이렇게 한 분 있었어요. 바꾸라 그랬어. 바꾸라 하니까 이름 멋진 걸로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채팅방 오시라 그랬어. 알고 보니 나름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한글 쓰는 거 보면 대충 안다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내일 장 전망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선물을 강력하게 9,000계약 이상 땡기면서 사오고 밀리는 척 하는데도 안 밀고 페이크 주면서 결국 고점을 높이면서 끝냈습니다. 장대 양봉입니다. 베리굿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거리 양대시장에 들어오고 선물 옵션까지 다 상방으로 들어왔어요. 베리굿. 해외시장도 나쁠 거 없습니다. 베리 베리 굿. 베리 굿. 그래서 내일 예를 들어서 여기 전고점 라인 있죠.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를 만약에 갭으로 뛰어가 넘어 시작한다. Very good. 어쨌든 뛰어넘 양봉 세우면서 뛰어넘으면 234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 되기를 바라고요. 몰빵 많이 때려놨습니다. 그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승부 걸었어요. 승부사는 승부 때 한번 걸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왜 걸었느냐. 다른 바이오 많이 갔다고요. 보이십니까? 막 날라갔어. 막 날라갔는데 셀트리온도 뭐 고점 뚫고 다 했어. 어이 뭐 삼성 바이오 혼자만 계속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타자 매매를 좀 할 줄 아는 단타 내지는 단타가 아니라도 바이오 이제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않단 거. 근데 바이오는 확충을 해야 되겠어. 큰 자금 가진 사람들도 이거 괜찮네. 전고점 딱 들어오면 가겠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순환매가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걸 닥터키에 비교적 잘 맞춰왔다고. 이때까지 현대차도 그렇고 순환매 다음 타이밍입니다 하면 또 여지없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닥 맞아떨어진 게 많았어요. 그러면 딱 먹고 노는 겁니다 그거. 자, 이것도 자 좀 길게 5% 깨지는 거 각오하고 10% 먹을래? 예, 들어왔다. 들어간 겁니다. 5% 깨지는 거 각오 10% 먹고 들어갔다고. 10%는 기본입니다. 55만원도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래놨다가 안 가면 좀 그러니까 기본 10% 보입니다. 5% 깨지면 아깝잖아. 그럼 주식하면 안 되지. 100%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100% 베팅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계가 컴퓨터가 해도 100%는 없어요. 손실 날 거 인정하고 그 대신에 손실이 나는 폭보다 수익이 나는 폭이 훨씬 많은 걸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손실폭은 5% 수익 나면 10% 이상 그런 베팅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이평선 다 맞춰놓고 정배열이고 이제 목표치 많이 남아있고 굿! 싸싸싸싸싸 샀어요. 아휴 내가 하면서도 좀 웃겨요.
그래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외국인들이 조금 만길 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위해서 눌러놨다 판단합니다. 눌러놨다. 얻은 걸로 IT 전기전자만 개패듯이 패면서 눌러놨다. 야, 욕 나와요, 사실은. 던진 사람들 없겠습니까? 얼마 많이 던졌겠어요, 여기. 예?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던졌겠냐고요. 메롱하고 다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사실. 됐고요. 고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스닥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 이전에는 이거보다 셀트리온, 이것도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네.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쫙잘 갔는데, 이제는 저 눌려줘야 될 만한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적당히 눌려주면 별 문제 없고요. 내일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한다. Very good.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닥터K의 전략은, 아니 시장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No. 다 질러버려. 100% 현금 100%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질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하면 또 뭐하니까. 셀트리온 팔아먹었어? 질러. 질러. 본전입니다. 새로 질른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팔아먹고 사들어가고 사들어가고 해가지고 본전, 아까 팔아먹은 거는 챙겨놓고 단가는 더 밑에,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사 들어갈 만한 거 저점에서 싸싸싸싸싸 성공. 쌈바 싸싸.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고. 방송 들으신 분이 1000개를 때렸어요. 47만 4천원을 1000개로 때렸습니다. 얼마인지 공 3개 붙여보세요. 47만 4천원에 공 3개 붙여보세요. 계산 빠른 분 바로 나올 겁니다. 야, 1000개 삽니다. 예? 놀래가지고 100개 아닌가, 내가 숫자 잘못 봤는가 싶어. 한참 봤는데 4억 7,500이란 말입니까? 이래도 아무 말안한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와, 제법 큰 자금 움직이는 분도 방송 매일 들어오고 계신다. 3전 끊었습니다. 먹고 팔았대요. 종가에 사가지고. 잘했잖아요. 닥터케이가 안 빠집니다. 페이크네요. 올라갈 것 같네요. 하니까 삼성전자 다시 샀습니다. 그래요. 야, 여러분들 매매할 때 기준과 전략이 딱 있고 매치돼가는 시나리오를 내가 미리미리 썼다면 그대로 실행을 옮기면 됩니다. 야, 이거 부담되긴 부담되는데 미쳐가지고 붕 떠가지고 또 뜨면 그분은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먹어 한번 먹어왔고 다시 들어갔고, 왜 끊었겠습니까? 밑에 쳐질 수도 있으니까. 끊었는데 안 쳐질 것 같은 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야, 죽인다. 기대된다. 진짜 어떻게 될지. 와, 왜 지수 올라가면 이거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외국계 또 들어왔잖아. 기관은 외국인 쌍끌이네. 이거 띄우면 또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40, 48,000까지. 삼성전자 최근에 닥터케이가 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있죠?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잠 자지 않고, 자, 이렇게 방송 참여하시고 공부 같이 하면서 하나라도 더, 내 미래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 그리고 저 반드시 성공자의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들었던 적 많았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희망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웃기 시작합니다. 웃는다. 괜찮아. 할수 있어. 웃고 힘내고 하면 할수 있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러면 안 돼. 웃으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일일이 표현 안 했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 가지시고요. 힘들다면 닥터K가 어깨를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내니눈딱 제가 눈물 닦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눈물같이 흘려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종 딸랑딸랑 옆에 모든 알림 수신 눌러주시고 닥터K 무료방송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국에서 듣고 있어요. 러시아, 호주, 브라질, 한국. 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혹시 듣는다 댓글을 남기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동포애적인 사랑하는 차원에서 채팅방 초대해서 최대한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인들에게 SNS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슈퍼챗은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거든요. 자, 실시간 채팅방, 채팅 입력 옆에 자, 달러 표시로 하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내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